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자어 구차, 날조라는 키워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날조. 한번 예를 먼저 볼까요, 이거는? 그의 정보 가공 방식은 단순히 살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 날조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죠? 날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기친다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민다. 그죠? 그래서 날조. 그 다음에 이제 변조라는 말도 한번 볼까요? 변조 예문을 볼게요. 새 모양에서 꽃 모양으로 변조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바꾸어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바꾸다, 뭐 변화를 주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보통 문학적인 선택지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시구에 반복과 변조 이런 말도 쓰거든요. 변조, 변주. 그래서 이 변조라는 것이 바꾸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가 다른 모양으로 살짝 바꿀 때 이런 말을 선택지에서 주로 씁니다. 여러분들 변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위조네요. 위조. 위조는 아시잖아요. 진짜처럼 만든다. 근데 이게 속일 목적인 거예요. 남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위패도 마찬가지죠. 거짓으로 만든 화폐, 그죠? 그래도 위조, 위패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꾸며 만든 화폐, 위패. 그다음 위선적,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겉으로는 착한 체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다, 그게 위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가식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식적이다, 가식. 꼭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그런 그 한자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것과 관련 있는 고사성어도 좀 미리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표리부동이라든지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것을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할 때 이럴 때도 씁니다.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표리부동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급조, 이건 급조는 급히 만든다라는 거예요. 급히 만들다. 그래서 촉박한 마감 날짜 때문에 물건을 급조해야 했다, 급히 만들어내야 했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뭐 조작은 아시죠? 종작, 꾸며 만들다, 조작. 그다음 모조, 모조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모방이랑 비슷한 거죠. 모방, 모방, 모조.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본떠서 만드는 거야. 본떠서. 유명상표를 모조한 가짜 상품.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모작행위. 모작도 마찬가지야. 남의 작품을. 이게 중요한 추가되는 개념어네요. 남의 작품을 본떠서 만들 때 모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방이란 말하고 비슷한 계열의 그 한자어겠죠. 자, 그 다음 무고. 무고하는 바람에, 이게 죄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간첩이라고 무고했다, 곧 거짓으로 꾸며서 고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 남을 고발하다 또는 모함하다 이런 의미에서 무고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자어 고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